공공요금까지 줄줄이 오르면서 서민들의 삶도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점심을 제공하는 무료 경로식당의 사정도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검토하면서 경남도와 창원시가 의대가 없는 창원에 의대 신설을 추진합니다. 가능 여부에 지역의 관심도 쏠리고 있습니다. 파병 임무를 마친 해군 청해부대 38진 강감찬함이 진해 군항에 입항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500여 명이 참석해 임무 완수와 무사귀환을 축하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이 주지 현흥 스님의 음행 의혹 논란이 일고 있는 해인사에 대해 특별감사에 착수했습니다. 특별감사는 9일까지 사흘간 이어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경남뉴스입니다. 식자재 값뿐만 아니라 가스비 등 공공요금까지 오르면서 서민들의 삶은 더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무료급식소의 정식 명칭인 무료경로식당은 그래서 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김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성스럽게 채소를 다듬고 고슬고슬한 밥까지 준비합니다. 오전 11시 급식소 안은 어르신들로 꽉 찹니다. 오늘의 반찬은 미역국에 오이무침과 양배추쌈. 특히 양배추는 밀양의 한 시민이 직접 농사지어 후원해준 겁니다. 고맙지. 고마워. 그래 내가 절 곳도 없지. 저 집은 저쪽에. 음식을 만들고 나눠주는 사람 모두 자원봉사자. 밀양의 20여 개 봉사단체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무료 경로식당은 대부분 자체적으로 꾸려가거나 정부 예산으로 운영됩니다. 이 정부 예산은 경상남도와 지자체가 각각 4대 6 정도로 부담합니다. 경상남도가 지원하는 무료 경로식당의 단가는 올해 3,300원으로 오르긴 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의 한 끼 식사에는 부족한 금액입니다. 그나마 조그마한 후원의 손길이 더해져 점심이 준비되는 건데 당연히 넉넉지 않습니다. 이곳은 자원봉사자들 덕에 인건비를 줄여서 겨우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공공요금까지 크게 오르면서 지난해 10만 원 후반대이던 가스비는 올해 들어 20만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예, 어르신들께 한 끼 식사이지만 조금 그 질 높은 식사 제공을 좀 해드리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물가가 빨리 안정이 되어서 어르신들께 질 높은 식사 제공을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경기 침체에 후원도 줄고 물가는 오를 만큼 올라서 더 혹독한 겨울. 따뜻한 점심 한 끼를 기다리는 어르신들의 올해는 유난히 더 춥습니다. 헬로TV 뉴스 김수정입니다. 경남 지역 인구수 대비 의사수가 서울이나 수도권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 한두 해의 일은 아닙니다. 코로나19 이후 최근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검토하면서 지역에는 희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에 경남도와 창원시가 손잡고 의대가 없는 창원에 유치하겠다고 발빠르게 나섰습니다. 오랜 지역의 염원이 이번엔 이뤄질 수 있을까요? 표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일하게 의대가 한 곳뿐인 경남. 의사들의 수도권 쏠림으로 수도권과 경남의 의료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의사수는 서울이 3.37명, 하지만 경남은 1.71명으로 전국 평균 2.5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328만 명인 인구에도 경남의 의대 정원은 불과 76명뿐. 당연히 자체 의료 인력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경남도와 창원시가 힘을 모았습니다. 두 기관은 최근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검토를 밝히자 발빠르게 창원의과대학 유치기획단을 구성하고 창원의 의과대학 신설 추진에 나섰습니다. 의료인력 추가 양성, 의과대학 신설 등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 정부 부처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관련한 최근 동향을 검토했을 때 지금이 의과대학 유치의 최적기이기 때문에 1월 31일 경남도와 공조하는 창원의과대학 유치기획단을 구성해서 본격적인 유치전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창원 주요 대학들의 관심도 뜨겁습니다. 가장 적극적인 유치 의사를 밝힌 곳은 창원대학교입니다.
창원대는 1992년부터 의대 유치에 나섰지만 외부 여건에 번번이 좌절됐던 상황. 지역 인재 유출을 막고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이번만큼은 국가중심 국립대학인 창원대가 신설의대의 최적지라고 강조했습니다. 공공의대라는 모델을 활용하게 된다면 창원의 의대, 창원대가 공공의대를 유치하고 결국은 공공 의료 인력들을 양성하게 된다면 지역의 그 의료 서비스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 중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창원. 다른 대학들도 뛰어들 시기를 저울질하는 가운데 모두가 한마음으로 나선 의대 유치로 30년의 지역 염원이 이번엔 이루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텔루리 가면이자 국보인 안동 하회탈이 과학적 분석과 보존 처리를 마치고 다시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지난 2021년 보존 처리에 들어간 지 2년 만인데요. 안동시립박물관은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분기별로 하회탈을 교체 전시하기로 했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볼에 빨갛게 연지곤지를 찍은 분해탈. 위로 향하면 웃는 얼굴, 밑을 향하면 성난 얼굴로 바뀌는 양반탈. 국보인 안동 하회탈이 다시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옛날에 만들었던 것 치고는 완성도가 높은 것 같고 아직까지 이렇게 보존 잘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좀 어렸을 때 보는 거 말고는 처음 보니까 좀 새로운 느낌이 든 것 같습니다. 안동시립박물관은 6일부터 국보 121호 하회탈 상설 전시를 재개했습니다. 지난 2021년 보존 처리에 들어간 지 2년 만입니다. 문화재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일부 탈에서 손상이 확인되어서 문화재 보존 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존 처리는 2021년도 6월 30일부터 2022년 12월 26일까지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저희가 받고 나서 이제 하회마을 보존회와 협의를 하고 이제 전시를 다시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964년 국보로 지정된 후 처음으로 보존 처리가 된 만큼 하회탈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보유한 우리 하회마을로 봐서는 상당히 사실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이게 하회 한 7,800년 정도 내려온 이런 건데 거기서 더구나 이제 하회 별신구 탈로리도 여기서 탄생이 돼가지고 또 지난해 그 무형 문화유산으로도 등록이 되고 해가지고 저희들은 상당히 참 기이하면서도 상당히 저희들은 참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박물관은 이번 전시에서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하회탈 11점을 분기별로 교체 전시하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막말을 쏟아내 출석 정지의 징계를 받은 김민아 창원시 의원이 이 기간에 받는 의정비를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7일 창원시 의회는 김 의원이 출석 정지 30일 징계가 의결된 이후 의정비 반납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또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 약 390만 원이 들어오면 창원시 사회복지과 등에 기부할 의사도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한상현 대변인은 보도자료를 내고 김 의원이 의정활동비를 반납하는 것이 유가족들과 시도민들께 용서를 구하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말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경남도당에 김 의원이 공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창원시 의회는 지난달 18일 열린 본회의에서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안건을 부결시키고 출석 정지 30일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현재까지 김 의원에 대한 내부 징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경남 지역 전 현직 의원들이 안철수 후보를 다시 한번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박병영 전현숙 경남도의원을 비롯해 김하용 전 도의회 의장 등 60여 명의 전 현직 광역기초의원들이 7일 경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안철수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것이며 내년 총선을 승리로 이끌 유일한 지도자라고 말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당원들에게 총선 승리와 당내 통합으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견인할 안철수 후보를 당대표로 지지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김해에서 지지자들과 만났습니다.
지난 6일 김 전 지사는 지지자 150여 명과 함께 김해 장유의 한 극장을 찾아 영화 영웅을 관람했습니다. 김 전 지사는 이 자리에서 출소할 때까지 기다려준 지지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 머무르고 있는 김 전 지사가 공식적으로 경남을 찾은 건 지난달 11일 고 노무현 대통령 묘역 참배 이후 두 번째입니다. 7일 오전 해군 청해부대 38진 강감찬함이 아덴만 해역에서 파병 임무를 마치고 진해 군항에 입항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부대원 가족과 해군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장병들의 임무 완수와 무사 귀환을 축하했습니다. 4,400톤급의 청해부대 38진 강감찬함은 지난해 8월 부산 작전기지에서 출항했습니다. 파병 기간 중 청해부대 38진은 우리나라와 외국 선박의 호송 작전을 수행하는 등 모두 560여 척의 안전한 항해를 지원했습니다. 또 연합해군사가 주관하는 대해적 집중작전에 참가해 스페인과 튀르키예 등 외국 해군과도 협력했습니다. 강감찬함은 앞서 청해부대 4진을 시작으로 11진, 15진, 30진에 이어 38진까지 모두 다섯 번째 파병 임무를 마쳤습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7일 오전 고성군 무인기 종합타운 조성지를 찾았습니다. 무인기 종합타운 조성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보고받은 박 지사는 무인기 산업이 앞으로 크게 성장할 것이라며 경남도 차원에서도 최대한 지원해 산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라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는 고성 무인기 종합타운을 투자 선도지구로 지정했습니다. 고성 무인기 종합타운 투자 선도지구는 드론 비행장 등 무인기 관련 연구개발과 시험비행 등의 기능이 직접된 산단으로 조성됩니다. 37만 제곱미터 부지에 912억 원이 투자되며 고성군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이 주지 현흥 스님의 음행 의혹 논란이 일고 있는 해인사에 대해 특별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조계종은 종무원 14명을 해인사에 파견해 9일까지 현흥 스님의 주지 재임 기간 해인사 종무 행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감사 결과 징계 사유가 확인되면 그에 따른 처분을 한다는 방침입니다. 조계종은 지난 3일 중앙징계위원회를 열어 현흥 스님의 주지직 직무정지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지난 6일 밤 10시 15분쯤 합천군 봉산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임야 0.3헥타르가 불에 탔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산림당국은 진화장비 17대와 대원 140여 명을 투입해 약 2시간 10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7일 새벽 3시쯤 잔불까지 모두 정리한 산림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한국형 기부자 맞춤 기금으로 30억 원을 약정 기부한 주현대정밀 기록장학회가 7일 장학금 수여식을 진행했습니다. 경남 도내 예비대학생 20명에게 각 500만 원씩 전달됐습니다. 기록장학회는 현대정밀 창립자인 오충길 회장과 배우자 강요옥 씨의 이름을 딴 장학회로 2020년 2월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30억 원 기부를 약정했습니다. 지난해 첫 장학금 수여식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리면서 총 40명의 학생들에게 전달됐습니다. 학생들 학업에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 이 학생들이 앞으로 대학 들어가서 4년 후에 또 뭐 5년 후에 사회에 나왔을 때 정말 사회에서 꼭 요구하는 그런 제목이 됐으면 좋지 않겠나 싶은 이게 학생들한테 내 바람이고 학생들한테 당부고 그렇습니다. 김해시와 김해 지역 5개 기관단체가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이들 기관은 7일 김해시청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고향사랑 기부제를 정착시키고 차별화된 답례품 발굴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김해상의를 첫 주자로 매달 고향사랑 기부제를 릴레이 홍보해 자발적인 참여 분위기를 만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지난 한 달간 김해시에 모인 고향사랑 기부금은 7,800만 원으로 답례품은 포크밸리 한돈과 주방용 카린 명인명도 김해사랑 상품권 순으로 선호됐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이 7일 공립중등학교 교사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를 발표했습니다. 최종 합격 여부는 경상남도 교육청 온라인 채용 시스템에서 본인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